구인사 일주문이죠. 구인사 일주문이 보면 참 그 장엄한데 이 속에 일주문 속에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거기 그림이 있어요. 이게 용 그림이거든요. 이쪽에 청룡, 이쪽에 황룡. 뒤에 계신 분들은 후회가 좀 되지 않으세요? 앞에 좀 앉을 것 같은. 확대를 해보면 이게 청룡이거든요. 머리가 저쪽에 있어요. 용은 여의주를 물어야 되는데 아직 여의주를 물지 못하고 지금 막 물으려고 하는 순간이니까 그러니까 원로부터 말씀드리면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5명을 현대판 일러스트로 그려놓은 거예요. 맨 저쪽에 가위 들고 있는 분이 10대 제자 중에서 그 이발사 출신 우파리. 그 다음에 그 뒤에 중절모 이렇게 뭐 마술 부리는 사람 비슷한 사람 신통제일 못건냐. 애들이 약 안 먹을 때 초콜릿으로 코팅해주면 잘 먹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이런 얘기 애들한테 하면 애들이 듣긴 하겠어요? 하긴 되게 그림 설명을 하면서 이런 상징성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살짝 들어가면 무슨 얘기든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전번에 광도 스님이 입학식 날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 참 제 귀에 와닿는 게 내가 수행을 하면 눈을 뜨게 된다. 그죠? 이게 네팔에 그 있는 티벳 풍의 사원 중에 제일 큰 사원 스투파 탑에 그려내는 눈이에요. 이건 이제 구인사 천왕문. 그러니까 일주문을 지나면 이렇게 큰 절들은 천왕문이 별도로 있지요. 뭐 금강문이라고도 하고. 그 속에 보면 이렇게 사천왕이 네 분 계세요.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입학하시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그러지 않아도 뭐 여러분들 절에서 뵈면 반갑지만 또 이렇게 첫 시간에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입학하신 대학이 S대학 맞죠? 사문사 불교대학이니까 S대학. 근데 S대학이 여기 말고 저 서울에도 뭐 하나 있다고 그랬던데 서울의 S대학하고 우리 S대학하고 어디가 더 좋은가 생각을 해봤는데 대답은 뻔하지요? 예. 서울의 S대학도 좋긴 한데 문제는 거기는 그 졸업장이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예요? 살아있을 때까지만. 뭐, 근데 우리 그 졸업장은 살아있을 때도 뭐 괜찮고, 오히려 나중에 죽은 다음에 더 빛을 발하더라. 염라대왕이 물어본대요. 여러분, 이 다음에 언젠가는 아주 먼 미래에 꼭 만나야 될 분이 염라대왕인데, 뭐 살았을 때 뭐 좀 잘한 거 없어? 있으면 첨부 서류 좀 이렇게 해서 한번 내놔봐. 서울의 S대학 졸업장을 딱 내밀면 이게 뭐야? 이거 쓴 민대요 옆으로. 유통기한이 끝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S대학 졸업장을 내밀면 염라대왕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이고 부처님 제자가 오셨군요. 그리고 염라대왕이 뭐 대왕은 대왕인데 해탈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지. 아직까지 우리처럼 윤회하는 중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인기가 좋지만 다음 생이 어떻게 될지 본인도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예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분들을 보면 아주 그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염라대왕이 또 어떤 땐 이런 것도 물어본대요. 그리고 또 뭐 잘한 거 없나?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요? 뭐 특별히 잘한 건 없는데 부처님 공경은 제가 잘했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제가 뭐 여행을 가든 등산을 가든 절만 있으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아 부처님께 꼭 삼배를 올리고 뭐 돈을 많이 넣진 않았지만 천 원짜리 하나씩은 항상 아 냈습니다. 그래? 그럼 어떤 부처님한테 많이 이렇게 시주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아니 뭐 어떤 부처님이라니요? 머리 뭐 까맣고 동글동글하고 파마한 것 같은 뭐 아, 다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에요?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아닌데 아이 부처님이야 다 파마 스타일이지. 근데 이름이 부처님이 여러 분이 계신데 잘 생각해봐. 그랬더니 모르는 거예요. 염라대왕 그럼 뭐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얘기네. 그렇다 그랬더니만 아 그래 그러면 뭐 없던 걸로 하지. 이래가지고 그만 아 그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냥 절에 다녀도 좋지만 아 이왕이면 어떤 부처님인지 또 이분은 어떤 공덕이 있으신지 또 이 그림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고 이거 왜 이런 그림을 그려놨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다니시면 더 좋다 이거죠. 더 좋다. 이왕이면 다 옹치마.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런 얘기 있죠. 알아야 면장을 한다. 저는 그래서 원래 옛날에 면장 그러길래 이장, 면장, 통장인지 거기 면장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런 이장 면장 뭐 군수가 거기 면장이 아니고 얼굴 면자에 담장 장자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 담벼락이 있는 거예요. 깝깝하지요. 베이는 게 없어. 그런데 그 앞에 면할 면자 하나 더 넣어서 면 면장. 그러니까 담벼락이 내 눈앞에 얼굴 앞에 있는 거를 면했다. 그러면 시야가 탁 트이지요. 잘 보이지요. 세상에 있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면, 면장인데 그냥 줄여서 면장 그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알고 다니시면 더 공덕이 될 것이다 이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이라도 그냥 보는 것보다는 아니 이게 어떤 화가가 그렸고 이거는 어떤 것을 그린 것이고 여기에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 이런 거를 설명을 듣고 보면 훨씬 좋거든요. 음식도 그냥 먹어도 맛있고 좋지만 아 이거는 어떤 재료로 만들었고 어떤 영양소가 있고 이걸 먹으면 건강에 어떻게 좋고 이거 설명을 듣고 먹으면 더 좋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을 열심히 다니시는데 이왕이면 알고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그 앞으로 드릴 말씀이 주로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불교 문화와 상징 체계.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게 구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주로 제가 드릴 말씀의 무대는 사문사예요. 사문사, 부인사. 특히 여기서 이제 그 문화라는 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문화는 정답이 없어요. 진리는 아주 작은 것 가지고도 진리를 다투게 되지만 옳고 그런 게 있지만 진리는 문화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또 같은 나라라도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똑같은 시대에도 똑같은 것을 보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설명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요게 문화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드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저것만이 정답이다. 저런 설명 아니고 다른 거는 틀렸다. 또는 내가 다른 데서 들은 말하고 다른데 저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듣지 마시고 아 그런 설명도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희망이 있으시잖아요. 아 절을 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뭔가 내 인생의 행복에 도움이 될 거야. 내 어려움이 줄어들고 이런 희망이 있으시잖아요. 불교 대학을 여러분이 이렇게 입학해서 나오시면 아, 이 좋은 시간에 연습곡도 재밌고 노래방도 재밌고 오랜 데도 많은데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이렇게 오시는 거는 아, 그래도 불교 대학을 가면 뭐 좀 좋은 게 있겠지,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생각하니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 희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그야말로 초심이죠. 오늘 이렇게 주지 스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첫 수업을 하는 이 초심을 잃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불교대학 1기 졸업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매주 출석한다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좀 어려우시더라도 하여튼 와서 좋을 때 좋을더라도 일단은 오셔서 여기서 주무시더라도 학생은 기본이 출석인 것 같아요. 꾸준히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나리를 안 가져오고 진달래를 가져온 거는 봄에 피는 꽃 중에서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 철쭉하고 진달래를 아 이게 헷갈려가지고 아 이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어떻게 다른가 궁금했었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하더라고요. 뭐 철쭉은 색깔이 진하고 진달래는 좀 옅고 또 뭐 진달래는 철쭉에 비해서 꽃잎이 좀 뭐 야들야들하고 뭐 근데 제 귀에 아주 쏙 들어오는 설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철쭉은 꽃나무의 이파리가 다 나온 다음에 꽃이 피는데 얘는 꽃나무의 이파리가 나오기 전에 꽃부터 펴요. 그죠? 꽃부터 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이 있어야 웃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일단 웃고 본다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아니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런데 웃다 보니까 웃을 일이 생기고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생기더라.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겨야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웃는 게 마치 꽃나무에 이파리가 다 나와서 좋은 여건이 돼야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일단 꽃부터 피우고 보는 저 진달래가 좀 닮지 않았나 해서 제가 그 강의할 때마다 봄에 하게 되면 꼭 진달래 얘기를 하는데 5월 달에는 좀 늦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속담에도 그래요. 웃으면 복이 와요. 아시죠? 아니 웃으면 복이 온다래지 복이 오면 웃어요. 이러지 않잖아. 웃는 게 먼저예요. 웃는 게 먼저. 낙하산 아시죠? 낙하산하고 얼굴하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펴져야 산다. 펴져야 산다.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힘들 때, 정말 웃을 일이 없을 때, 울고 싶을 때, 정말 절망스러울 때 억지로라도 웃으면 정말 추락하던 낙하산이 펴져가지고 더 이상 추락을 안 할 수 있는 것처럼 천천히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것처럼 거기서 오히려 내가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돈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돈이 저 재벌들한테 돈이 필요한 것보다 저처럼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이 더 효용가치가 있잖아요. 똑같이 100만 원을 주더라도 저기 삼성 뭐 회장님한테 100만 원 생기면 뭐 그 뭐 신경이나 쓰시겠어요? 잔고에 100만 원이 늘어도 늘었는지도 모르실 텐데 100억이 늘어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누가 100만 원만 주면 아마 평생 은인으로 생각이 될 텐데 웃음도 마찬가지죠. 좋은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안 웃어도 돼요. 그렇지만 정말 힘들 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진달래 법문이
제 생각엔 참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어린 왕자에 보면 꽃이 그 참 좋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왕자한테. 그래서 그 어린 왕자에서 꽃의 설법이 있는 것처럼 올 봄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달래가 피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좀 기억하셨다가 꽃이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그런 본문을 놓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진달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이해가시죠? 예, 예. 여러분 이게 어떤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에 카페 운영을 하는데 다음 카페 제목이 이제 불교는 행복 찾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회원이 한 2천 명 이상 되는데 거기 어떤 보살님이 보내준 사진이거든요. 어느 봄날 차를 한잔 마시려고 차를 따라놓고 창문을 싹 열었더니 그 창밖에 개나리하고 진달래가 만발했는데 그게 찻잔에 비친 거예요. 아름답죠? 저런 차 한 잔 마시면 정말 이 봄의 그 정취를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 동짓날 동짓팥죽 먹는 게 그 붉은색은 뭐 태양을 상징하고 가운데 그 옹심이 새알 같은 거는 달빛을 상징하고 하얗게 밥알 띄우는 건 별빛이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햇빛, 별빛, 달빛을 넣어가지고 그 광명을 내 몸속에 넣어서 내가 그 광명과 하나 되면 내가 맑고 밝아지면 귀신, 애군, 재앙이 삿된 것들은 감히 나한테 범접을 못한다. 나쁜 것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밝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지 팥죽을 그런 의미로 먹는 것처럼 이런 차 한 잔 봄날 마실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꽃처럼 피어나지 않을까. 참 멋있는 사진인 것 같아서 그냥 구경이라도 하시라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부처님이시죠. 4층에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 특히 이제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 템플스테이를 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참 별 사람들이 다 오세요. 2007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15년째인데 정말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죠. 외국인서부터 우리나라 저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뭐 아주 저 초등학생서부터 뭐 90세 이상 되신 어르신까지. 근데 어른들은 질문도 별로 잘 안 하시고 질문을 해도 뭐 이렇게 특별한 질문이 별로 없는데 요 애들은 아주 뭐 기발해요. 특히 초등학생들 질문하라 그러면은 상상도 못한 질문들을 하는데 몇 년 전인가 어떤 학생이 뭐 궁금한 거 없냐 그랬더니 어떤 애가 손을 딱 들더니만 부처님 얼굴을 딱 보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10년 이상 해봤는데 부처님 보고 기분 나쁘다는 사람은 내가 10년 만에 처음 봤다 내가. 왜 기분이 나쁜데? 그랬더니 째려보는 것 같다 그러네. 눈을 이렇게 살짝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고 왜 저렇게 뜨고 계실까요? 뭐 이제 스님들이 도 닦을 때 그 이제 뭐 화두를 들거나 이렇게 참선할 때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있으면 앞에 있는 게 얼미적얼미적해서 이게 집중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꼭 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졸려워. 30분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눈을 이제 이렇게 떴는지 감았는지 살짝만 뜨고 이렇게 도를 닦으신대요. 뭐 이제 그래서 그렇다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도 부처님은 눈을 반만 뜨고 계신다. 우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항상 관심이 밖에 나가 있죠.
정치가 어떻고 뭐 연속극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항상 관심이 밖에 나가 있어. 그게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내가 보고 듣는 게 내 마음에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뭐 별별 뉴스에다가 별별 인간들에다가 뭐 그게 흔들어대면 마음이 항상 출렁출렁 안정될 날이 없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들은 성인들은 눈을 반만 딱 뜨고 밖에 것도 보지만 50%는 항상 관심이 자신의 마음을 살핀다는 마음.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욕망이 일어나는지, 분노가 일어나는지,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추스려야 하는지 이런 거를 항상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괴로움에서 줄어가지고 행복할 수 있다. 너무 밖에 것에 이렇게 그 신경을 쓰고 있으면 피곤하지요. 그래서 뭐 그 도 중에 가장 높은 도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비도래는 내비도. 경상도 말로 냅둬요. 충청도 말로 냅둬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그거 우리가 이렇게 신경 안 써도 세상 잘 굴러간다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눈을 반만 떼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시작이 되지만 그 상징성을 쫓아가다 보면 거기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하면 내 마음의 변화가 있고 실제 내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손주들 데리고 절에 왔을 때 할머니의 그림이 이게 왜 이래? 부처님은 귀가 왜 저렇게 커? 여긴 뭐예요? 이게 무슨 짐승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애들은 재미있고 흥미가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설명을 하면서 거기다가 살짝 불교의 지혜를 집어넣을 수만 있다면 아 좋죠. 애들이 약 안 먹을 때 초콜릿으로 코팅해주면 잘 먹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이런 얘기 애들한테 하면 애들이 듣긴 하겠어요? 하긴데 이렇게 그림 설명을 하면서 이런 상징성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살짝 들어가면 무슨 얘기든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드릴 말씀이 제가 이제 그 제 과목에서 드릴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상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은 지혜가 있고 결국 아주 현실적으로 내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초등학생의 그 질문을 그때 듣고 설명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뭐 같아요? 어떤 분들을 그렸을까요? 그 불교 방송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대략 감을 잡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조민기 작가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재밌게 하시더라고. 부처님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하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5명을 현대판 일러스트로 그려놓은 거예요. 맨 저쪽에 가위 들고 있는 분이 10대 제자 중에서 그 이발사 출신 우파리, 그 다음에 그 뒤에 중절모 이렇게 뭐 마술 부리는 사람 비슷한 사람 신통제일 목건년, 그 다음에 가운데 멋있는 신사 막 좀 지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지혜제일 사리불, 그 다음에 이쪽에서 두 번째 꽃미남 아난다, 그렇게 미남이었대잖아요. 너무 미남해가지고 여자들이 아주 그냥 뭐 그냥 스님인데도 뭐 결혼 안 해주면 죽겠다라고 뭐 그래가지고 이 가사를 이렇게 한쪽 어깨를 드러내잖아요. 이렇게 그 스님들 보면 그죠? 근데 부처님이 안 한다 보면
너는 양쪽 어깨를 다 덮어라. 그런 가사를 입었었다고 그래요. 꽃미남, 안 한다. 그 다음에 이쪽은 가섭존자, 두타제일, 고행을 많이 하셨던 분. 야성적으로 아주. 그래서 그 조민기 작가 그분이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이제 쉬는데 뭐 새로 직장을 얻을 수 있겠지 했는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1년이 되니까 아 이게 초조해지더라는 거예요. 백수 생활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불안한 거지. 이거 어떡하지? 근데 엄마가 절을 열심히 다니시는데 절에 가서 새벽 예부를 참석을 하면 야, 그게 공덕이 된다래더라. 그러니까 한번 새벽 예부를 한번 그 가봐라. 그러니까 송선생님 치고 가봤대요. 그러니 매일 가는데 뭐 스님이 새벽 예부를 할 때 뭐 이제 이렇게 늘 독송들 하시는데 뭐라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 귓구멍에 무슨 소리가 계속 들으냐면 그 칠정리 하잖아요. 이게 삼귀 할 때 부처님의 10대 제자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 부처님의 제자가 많고 많을 텐데 그 멋진 사람들 중에서 베스트 탑 10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평소에 뭐 잘하는 사람이냐면은 이 그 팬클럽처럼 아주 그 멋있는 영화 배우나 탤런트 있으면 그 사진 모으고 그 뭐 뉴스 수집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아주 이 취미로 많이 하던 사람이 그 습관이 이제 이어진 거지. 아,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탑 10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난다 존자가 제일 멋있다 그래갖고 이제 아난다 존자부터 파고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서 경전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아난다에 관련된 검색도 해보고 책도 보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 매력에 푹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난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사리불서부터 해서 가섭서부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부처님도 만나게 되죠. 부처님 만나게 되니까 부처님 말씀도 읽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분이 불교로 들어간 불교 공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이 10대 제자를 오빠라 해야 돼요. 오빠. 부처님 10대 제자 오빠들. 그분 설명으로 말하면 오빠는 나이 상관없대요. 잘생겼으면 무조건 오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그렇게 열심히 파고들어서 공부를 하고 불교 공부를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만 알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막 떠벌리고 다녔다. 책도 쓰고. 그때 친구 중에 화가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사람도 푹 빠져가지고 우리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자. 그렸다는 거예요. 10명을 그렸는데 이제 그 중에 5명이. 잘 한번 봐보세요. 게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그 처음에 불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너무 막막해.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봐서 좀 궁금하고 좀 흥미가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근데 음악에 좀 관심이 있으면 찬불과 가사 그거 멋있는 거 많잖아요. 좋은 거.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타고 들어가다 보면 또 거기 경전 말씀이 나오고 공부를 하게 돼. 또 뭐 음식 전문가는 팔만대장경을 검색을 해가지고 경전에 나오는 음식 그것만 또 쫙 또 모으다 보니까 아 또 이게 불교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식물에 또 관심 있는 사람은 또 경전에 나오는 그 나무, 풀, 뭐 이런 재료만 또 모으다 보니까 또 불교 공부를 하게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스승은 궁금증인 것 같아요. 궁금증이 없으면 사실 교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귓구멍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렇게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또 뭐 팬클럽처럼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10대 제자 오빠들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드릴 말씀은 이제 그 벽화라든지 태행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보살상, 불상, 여러 가지 조형물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불교를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 설명을 듣고서, 야, 저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여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불교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우리한테? 불교의 그 교리, 또 불교의 수행체계, 이걸 통틀어가지고 진짜 불교가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 우리가 불자로서 정말 어떤 그 큰 그림을 하나 보고서 신행생활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게 불교의 상징성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우리 삼음사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림이나 조형물들이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건데요. 템플스테를 이렇게 오시면 3층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보문당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설명을 좀 하고 관세음보살님 거기 계시니까 설명을 하고 나와서 3층에 있는 벽화를 좀 보고 4층으로 올라가서 법당 앞으로 가서 저 풍경 뒤쪽으로 돌아서 부처님의 이제 그 일대기 쫙 보고 법당 들어가거든요. 이제 우리도 그런 코스로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또 뭐 이렇게 S대학 입학생이니까 3층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일주문서부터 해서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볼 겁니다. 근데 먼저 이렇게 뿌리가 되는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 우리가 평소에 생각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생각을 내가 멈추려면 멈출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예전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죠? 어머,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하, 그런데 이게 수행을 좀 해보니까 조용히 앉아서 생각을 이제 딱 멈춰야지 하면 더 복잡해, 머리가. 그냥 자동으로 올라와. 그죠? 생각은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멈출 스위치가 없다면 오히려 생각에 나를 끌고 다니는. 생각은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볼수록 자동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일어나요. 그죠? 그거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 생각들이 지혜롭고 자비로운 생각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욕심 들어가고 성질나고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이고 이렇게 탐진치로 오염된 생각이 많을까요? 탐진치가 대부분이죠. 뭐 그게 어때서? 뭐 헌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탐진치가 한다고 뭐 경찰 출동하는 것도 아니지. 근데 왜 그게 문제가 되냐? 탐진치로 된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안정이 안 돼. 괴로워. 괴로움의 원인이죠. 그래서 불교는 어떤 종교냐? 물론 뭐 깨달음의 종교니 뭐니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거 같아요. 이고등락.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안락함으로 간다. 떠날 이자에 괴로울 꽃자. 여러분 그 불교사에 괴로울 꽃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괴로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괴로움이라고 번역되는 그 인도 원어는 두까예요, 두까. 이 두까라는 말을 이제 그 한문으로 옮길 때 괴로울 고자를 썼는데 저 원어 두까의 본래 뜻은 괴로움이라는 말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이 불만족. 만족스럽지 않은 건 다 괴로움. 크든 작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괴로움 아닌 게 거의 없어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조금씩 불만족스럽죠. 그래서 이고등락,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 보다 정확한 표현은 이제 안락함으로 가는 거예요. 안락함.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이 항상 자동으로 일어나는 습관적인 생각들, 그리고 그게 탐진치로 주로 물들어 있고,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탐진치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은, 어리석음은 지혜로. 성질내고 이런 그 분노 일어나고 그런 마음은 연민심으로. 그 다음에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꾸 이기적이고 욕심을 내는 그 탐심은 원력으로. 원력은 욕망은 욕망이지만 나 중심적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남을 위하는 길이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는 게 남을, 그러니까 보살의 그 자리타 정신으로 하는 게 그게 원력이죠. 원력. 그런데 탐진치를 바로 버리고 바로 저렇게 지비원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아까 그랬잖아요. 자동, 습관. 이 손으로 말하면 탐진치를 내가 이렇게 쥐고 있는데 이걸 놔야 욕을 잡을 텐데 놓으면 나도 모르게 또 가서 잡고 또 가서 잡고 이게 계속 잡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잡고 있는 거를 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걸 잡는 거예요. 이쪽 잡는 게 어려우면 이거보다 잡기가 쉬운 거를 선택해서 일단 이걸 잡는 연습을 해. 그러면서 이걸 놓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되면 이쪽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림,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산란하다 그랬어요. 산란한 마음을 해결하려면 일단 알아차림, 수행이 아주 핵심인데 이걸 여러분이 일단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냐면은, 산란한 마음은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그 생각에 푹 빠져 있는 것. 그러면 자기가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것도 모르고 또 다른 생각을 일으키고 또 다른 생각을 일으키고 한참 가다 보면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도 모르지. 이런 게 살라는 거예요. 생각에 빠져 있으면 살라는 거. 알아차리면 뭐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고 있거나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땐 딴 생각이 없죠, 머리에. 이게 알아차림이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거 구분해,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보이세요? 제 소리가 들리세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 머릿속에 다른 잡념이 없는, 그죠? 그게 알아차림이 된 순간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구분을 정확하게 느낌적으로 하면, 그 다음엔 자꾸 알아차림이 있는 쪽으로 여러분 연습을 하면 돼요. 우리가 관세음보살 정근할 때 뭐 힘든 일 있을 때는 이렇게 매달리는 기도를 하지만 평소에는 도 닦는 거잖아요. 수행. 그죠? 안 거를 한 달 수도 도 닦는 거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부르는 소리를 내 귀로 듣는 거. 알아차림을 연습하는 거.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중력이 높아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4층 법당에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달 동안 하셔서 집중력이 높아지면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도 나도 모르게 집중력으로 살아요. 무슨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소리에 대해 집중하고 뭘 하든지 간에 일에 집중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잡념이 줄어들고. 산란한 마음과 알아차림 있는 마음 구분이 되시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알아차리는 마음이 연습이 되면 명상이고 수행이고, 아무리 무슨 수행을 하더라도 거기 알아차림이 없고 깨어있는 마음이 없으면 아니죠. 효과가 없죠. 이 원리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시면 꼭 어떤 특정된 수행을 안 해도 여러분이 설거지하시면서도, 설거지하면서 야, 왜 하필 왜 맨날 나만 이런 걸 해야 되나, 빨리 하고 연습극 봐야 되는데 막 이런 온갖 잡념을 일으키면서 하면 건 이제 그냥 보통 설거지고,
달그락 달그락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그 물의 감촉을 손에 느끼면서 이렇게 집중력으로 연습을 하면 그게 이제 설거지 명상이 됩니다. 수행이죠. 운전할 때도 운전할 때 집중해서 하면 운전 명상이 되고. 그 틱낙한 스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원리를 잘 알면 일거수일투족 모든 게 수행이 된다. 부처님 당시에 그 수행 방법 중에 호흡, 숨을 관찰하는 수행을 많이 지도를 하셨거든요. 아, 숨 쉬는 게 도 닦는 게 되는데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은 가죠? 한 5분은 앉아 있잖아요. 그때만이라도 집중해서 하면 화장실 명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란한 마음과 알아차림, 이거를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자꾸 기회 있을 때마다 연습을 하시면 자기 전에도 연습할 수 있고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텔레비 보지 말고 누워서 이런 거 하면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알아차림을 연습을 많이 하면 점차 잡념이 줄어요. 번뇌망상이 줄어요.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러면 그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고요해진 걸로 인해서 그걸로 연유해서 지혜가 생기는 지혜가. 모든 걸 이렇게 보면 관찰 있게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어떤 걸 알게 되냐면은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 무상, 고, 무아, 불교의 핵심 교리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싫어요. 체험적으로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게 이렇게 모든 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보이면서 그런 게 체험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진도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서 자연히 지혜가 일어나고 지혜를 바탕으로 그동안엔 누가 뭐라면 화가 나고 원망하던 게 오히려 연민으로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욕망을 일으키던 게 점차 나 중심적인 거에서 벗어나면서 원력의 삶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도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보통 산란한 마음, 자동으로 일어나는 습관적인 생각들, 탐진치로 주로 물들어 있고 이렇게 반대로 가야 되는데 지혜, 연민, 원력 중간에 수행의 원리가 알아차림 알아차림이 잘 되면 지혜가 일어나는데 그걸 통찰지혜라 해요. 통찰력 그게 반야예요. 반야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반야 그러니까 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완성된 지혜는 보리라 해요. 보리 삼약삼보리 할 때 근데 이 통찰지 반야 이거는 지혜는 지혜인데 완성된 게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원인이 되는 지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통찰지가 일어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무상, 고, 무아 알게 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전번에 광도 스님이 입학식 날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 참 제 귀에 와닿는 게 내가 수행을 하면 눈을 뜨게 된다. 그죠? 이게 네팔에 그 있는 티벳 풍의 사원 중에 제일 큰 사원 스투파 탑에 그려져 있는 눈이에요. 지혜의 눈. 눈동자가 푸른 눈동자죠. 저 가을 하늘처럼 그렇게 아주 아름답고 푸른 하늘 같은 색깔의 그런 눈동자. 부처님의 눈동자죠. 부처님 원래 눈동자가 이렇게 푸른, 검푸른 색이었다래요. 백인, 그러니까 아리안족이었죠, 아리안족. 그래서 이렇게 통찰지가 생기면 그동안에 어떤 욕심, 어떤 뭐 미움, 이런 게 이렇게 눈을 가려가지고 잘 비는 게 없죠. 화가 나면 비는 게 없다잖아요.
그죠? 어디에 마음이 딱 꽂히면 좋은 건 무조건 좋아 보이고 싫은 건 무조건 싫어 보이고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마치 눈에 콩깍지 씌인 것처럼 이렇게 세상을 제대로 못 보던 게 선글라스 끼고 보는 것처럼 제대로 못 보던 게 이 통찰지 수행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게 안개 거치듯이 싹 거치면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죠. 눈을 뜬다래.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사람들이 그 왕자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저분은 눈 뜬 자, 행복한 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별명이 두 가지예요. 눈 뜬 사람, 행복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불교대학 앞으로 열심히 이제 배우시고 또 우리 주지스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것처럼 기도, 실천, 수행의 그 실천 사실 그거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제 눈을 딱 뜨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남이 못 보던 걸 보고 자 이제 제가 여러분 일주문부터 모시고 가겠다 그랬잖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일주문. 참 좋을 때지요. 마스크 없고. 예전에 무슨 선거 때 같은데 초파일 때 찍은 사진인데 근데 어쨌거나 이런 걸 보면 야 정말 저때 마스크 안 쓰고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우리 삼문사 일주문은 특이하게 기둥만 있어요. 지붕이 없어.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예전의 일주문이에요. 우리 삼문사. 이렇게 건물 크게 짓기 전에 이게 아마 1980년 정도 그 사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제가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주문을 세우면 이 건물 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어울리지가 않아. 그죠? 근데 또 그렇다고 일주문을 크게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밖에서 절이 안 보이고 골목을 들어오자마자 딱 보이는데 일주문이 너무 크면 그게 또 건물을 가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설계하시는 분이 작게 하기도 애매하고 크게 하기도 애매하고 차라리 기둥 두 개 딱 세워놓으면 오자마자 그 장엄한 대불보리 딱 보이잖아.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은 이게 하늘을 지붕으로 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일주문이구나. 구름이 뜨면 구름이 지붕이고 구름이 거치면 하늘이 지붕이고 달이 뜨면 일주문에 등불 켠 거고 별이 뜨면 일주문에 반짝반짝 별빛 장엄을 한 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 일주문이 보세요. 만약에 사진을 찍는데 이게 너무 작아도 이상하고 커도 이상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어디가 제 생각입니다. 이건 뭐 유권 해석이 아니니까 참고로. 이건 구인사 일주문이죠. 구인사 일주문이 보면 참 그 장엄한데 이 속에 일주문 속에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거기 그림이 있어요. 이게 용 그림이거든요. 이쪽에 청룡, 이쪽에 황룡. 뒤에 계신 분들은 후회가 좀 되지 않으세요? 앞에 좀 앉을 것 같은데 확대를 해보면 이게 청룡이거든요. 머리가 저쪽에 있어요. 용은 여의주를 물어야 되는데 아직 여의주를 물지 못하고 지금 막 물으려고 하는 순간이니까 딱 잡았어. 잡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물어야지. 여의주 없으면 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소원 성취가 된 게 아니라 소원 성취 되기 직전. 근데 이 황룡은 또 아직 잡지도 못했어. 수염으로 이제 끌어 당기는 거 이제. 아까 청룡보다도 조금 아직 좀 부족해. 그러니까 뭐겠어요? 용은 여의주를 원하는데 딱 여의주를 물면 얻고 싶은 걸 얻었잖아. 소원 성취 됐잖아.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일을. 아니, 뭐. 됐는데 뭐. 근데 이렇게 여의주를 얻기 직전에 제일 열심히 풍운 좋아도 일으키고 응? 일을 열심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님들이 참 이 유머 감각이랄까 위트 지혜가 있는 게 용이 두 마리면 여의주를 하나 만들어 놓기도 하고 여의주가 두 개면 이렇게 막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직전을 그리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거기도 이제 그런 그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그림 그 보신 분 있어요? 여기 일주문에서? 그냥 이렇게 다니시는 경우 많죠. 바쁘니까. 근데 나중에 가면 한번 봐보세요. 제 강의를 듣고 나시면 이제 구석구석 보는 습관이 생기실 거예요. 뭐라고 했었거든요? 어렵다고요? 아, 이거 보는 게 어렵다고요? 아, 예. 그래서 일주문의 역할은 요거죠. 산란한 마음으로 살다가 이제 절에 딱 들어가면 아, 좀 그 산란한 마음을 좀 정리 좀 하고 좀 마음을 추스려서 지금부터 이게 들어가는 공간은 불보살님의 공간이니까 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좀 이런 마음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법회 때 법사님 이제 그 법문 듣기 전에 입정하잖아요. 입정. 그것도 같은 효과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좀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좀 산란한 마음을 좀 추스려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 법문을 이제 들을 자세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산에 있는 절들 가만히 보면 오래된 절들 보면 그 절에 가기 전에 거기에 뭐 냇물이 좀 있고 다리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리 이름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하는데 세심교, 마음을 닦는 다리 뭐 그런 다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다리를 건너면서 좀 마음을 좀 정리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그 우리 법화경 독송을 이렇게 하는데 경전 읽기 전에 여러분 그 정구업 진행 하시죠? 수리. 그게 그 정구업. 그러니까 그거 읽기 전에는 뭐 입으로 뭐 온갖 뭐 이런 말 저런 말 안 해도 될 말도 하고 막 그랬을 텐데 이제 부처님 말씀을 입으로 읽으려니까 아, 좀 이걸 좀 정리 좀 해서 좀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다 같은 의미죠. 산란한 마음을 좀 이렇게 정리 좀 하고 넘어가자. 이게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면 정말 오롯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마음을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부처님을 보면 이 부처님은 사각형 모자 미륵 부처님의 특징이고요. 오른손을 이렇게 했죠. 손바닥을 보이죠. 이거는 이제 멈춰라, 스톱. 뭘 멈추겠어요? 두려운 생각을 멈춰라. 그 다음에 왼손은 이렇게 뭐 이렇게 주는 모양이죠. 뭐 아쉬운 게 있으면 좀 도와줄게. 뭐 병이 나갖고 몸이 아프면 그것도 좀 도와줄 수도 있고, 그죠? 좀 뭐 돈이 너무 없으면 아, 좀 그것도 좀 도와줄 수 있고.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멈추고, 시, 무예인. 아쉬운 걸 좀 이렇게 주시고, 여, 원인. 원하는 걸 주신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일주문의 뿌리는 이렇게 인도에 보면 우리는 탑이 이제 이렇게 그 뭐 집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지만 원래 인도의 탑은 스투파는 이렇게 원형이죠. 원형. 그래서 동남서북으로 이렇게 문이 있는데 거기 문에 이제 이런 걸 세워요. 이게 이제 이름이 토라나. 토라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요기를 지나면 성스러운 것이 있다. 요거를 지나면 이제 성스러운 장소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 일주문의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된 거죠. 토라나.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 스투파는 이름이 산치대탑이에요. 산치대탑. 산치는 이제 어떤 사람 이름인데 여인의 이름. 아소카 대왕이라고 있거든요. 인도를 이제 통일한 그런 이제 그 아주 위대한 왕인데 왕이 되기 전에 왕자 시절에 어느 지역에 이제 그 총독으로 갔었대요. 근데 그 아쇼카가 똑똑하긴 한데 근데 얼굴이 좀 그 못생겼어요. 전생에 이제 그 어린애였을 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으로 왕이 됐다 그랬는데 그 공덕을 올릴 때 아주 공양을 올릴 때 이게 흙으로 그 소꿉장난 하다가 그걸 올렸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긴 했는데 이게 흙으로 된 걸 하다 보니까 왕은 됐지만 이게 얼굴이 좀 별로래가지고 여자들이 별로 호감을 안 느끼는데 아니 이때는 또 어떻게 어떤 여인하고 사랑에 빠진 거야. 그 여인 이름이 산치.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애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총독 임기가 끝나가지고 이제 그 수도로 가면서 그 여인 보고 기다리라고 내가 부르겠다고. 그리고 갔는데 워낙 바빠가지고 뭐 인도 통일하는 전쟁도 그러니까 바빴겠죠. 그게 이제 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인은 아무리 소식을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기다리다가 병이 나가지고 마음병이 나가지고만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지. 그 나중에 이제 애들이 커가지고 그 아들이 이 아소카 대왕을 찾아갔다래요. 그 아소카 대왕이 보니까 아 옛날에 그 자기 그런 생각이 나고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이걸 좀 참회도 하고 좀 복을 지어줄까 생각하다가 산치 그 여인의 이름으로 부처님의 사리를 담은 큰 탑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산치대탑. 그래서 우리 일주문의 뿌리는 이렇게 인도 스투파의 토라나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요건 이제 중국의 일주문격인데 요걸 이제 패방이라 해요. 패방. 이 절이 그 유명한 소림사, 소림사 일주문 패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일주문 중국의 패방에 해당된 일본. 일본은 이제 이런 게 신사 앞에 이런 게 있죠. 이제. 예,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다른 신사인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돌이라 이제 돌이. 그래서 우리 일주문의 이제 뿌리는 인도 스투파의 토라나. 요게 이제 나라에 따라서 중국의 패방, 일본의 도리, 이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우리, 여러분 아시죠? 홍살문. 이것도 사실은 그런 거죠. 이 공간을 지나면 여긴 좀 이렇게 성스러운 곳이다. 여긴 이제 그 경기도 화성에 있는 용주사.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그 절에 일주문격으로 이렇게 홍살문을 세운 거는 이게 이제 왕실 사찰이에요. 왕실. 이 옛날에 왕들이 이렇게 시주하고 그래가지고 그 뭐 이게 불교가파면서 절들을 많이 없앴지만 다 없애진 않고 또 왕실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절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절의 특징이죠. 이거는 그 용주사의 그 홍살문도 좀 특이하지만 그 절에 있는 정각 중에 이게 천보루라는 누각인데 2층 건물인데 이것도 특이한 게 밑에 보면 기둥이 다 나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돌로 석재를 하고 그 위에 기둥을 얹혔거든요. 요런 여러분들이 어디 삼사순례나 이런 단시다 이런 걸 보면 아, 이 절은 보통 절이 아니고 옛날에 왕실 사찰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아요. 이게 왕실 사찰의 특징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시다가 왕실에서 지원한 사찰인가 아닌가 특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렇게 석재로 된 고 기둥 받침 또 하나가 저 위에 기와 위에 저 잡상이래요. 잡상 이것저것 이렇게 올려놓은 거 저거 여러분 그 기억나실 거예요. 궁궐 같은 거 사진 보면 지붕에 이렇게 뭐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게 이거거든요. 근데 절의 건물에는 그런 게 없는데 절에 이런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몇 군데. 이것도 이제 왕실 사찰. 원래는 저 잡상은 궁궐 건물에만 쓰고 다른 데는 안 쓰는데 왕실에서 지원한 사찰은 그 특징으로 저런 걸 쓰죠. 근데 저거를 잡상이라고 그랬는데 또 다른 말로는 어처구니. 이런 어처구니 없다는 말 그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 어처구니가 저게 어처구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궁궐에 있는 건물은 꼭 지붕에 저걸 올려야 되는데 그건 목수분들이 그만 잠깐 바빠갖고 헷갈려가지고 그걸 못 올리고 완공을 시켜버리면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지. 이해가 없다는 거지. 완성이 안 됐다는 거지. 어이가 없다는 거지.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어이없다. 어처구니 없다. 근데 저 어처구니라고도 하고 잡상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제 아마 정설인 것 같은데 저기 올라가 있는 형상들이 그 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삼장법사 그런 분들이라는 게 상징적으로 이게 궁궐에 있는 것도 그 다음에 왕실 사찰의 특징이 이제 그거 하고 또 요거는 하마비. 그러니까 이제 그 절에 가기 전에 입구에 이걸 해놓으면 뭐라고 써놨냐면은 대소인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잘났든 못났든 높은 사람이든 평민이든 다 말해서 내려라. 여기서부터는 교만하게 말 타고 들어갈 게 아니라 부처님이 계신 공간이니까 걸어 들어가라는 거죠. 하마비.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태극 문양이거든요. 돌로 된 계단에 저렇게 태극 문양이 있으면 저것도 왕실 사찰의 특징인데 청평사 가보니까 저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구인사 천왕문. 그러니까 일주문을 지나면 이렇게 큰 절들은 천왕문이 별도로 있지요. 뭐 금강문이라고도 하고. 그 속에 보면 이렇게 사천왕이 네 분 계세요. 이제 잘 보세요. 저기 계신 분은 이제 비파를 들고 계시고, 여기 계신 분은 이제 칼, 보검을 들고 계시고, 반대쪽에는 이제 저쪽은 용하고 여의주를 이렇게 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그 창하고 그 다음에 탑, 보탑을 들고 계시죠. 근데 이게 이름이 이게 구인사 그 천왕문의 설명이거든요. 뭐 다 읽기는 그렇고 중간부터 보면 동쪽을 지키는 지국 천왕은 손에 보검을 쥐고 있으며 서쪽을 지키는 광목 천왕은 붉은 관을 쓰고 삼지창과 보탑을 들고 있다. 남쪽을 지키는 증장 천왕은 오른손에는 용을 움켜잡고 왼손에는 용의 입에서 빼낸 여의주를 쥐고 있으며 북쪽을 지키는 담은 천왕은 왼손으로 비파를 잡고 오른손으로 줄을 튕기는 형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이제 간단하게 도상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저 이제 금당이 이제 그 법당이라는 소리고요. 저 위에 보면 사천왕이 네 분인데 비파, 칼, 여의주, 보탑 입구에서 이렇게 본 순서로. 근데 구인사 설명은 저 비파 들고 있는 분이 담은 천왕, 그 다음에 지국 천왕, 증장 천왕, 광목 천왕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다른 절에 다니시다 보면 요 밑에처럼 해놓은 절도 있어요.
비파 들고 있는 분이 지국천왕, 칼이 증장천왕, 용하구 여의주가 광목천왕, 창과보탑이 담은천왕. 전 처음에 이게 얼마나 헷갈리는지, 아니 이게 왜 이렇게 그 다를까? 손에 들고 있는 건 똑같은데 지금 이름하고 방향만 달라졌죠.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원래 두 개 중에는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 그다음에 신라 시대, 통일 신라 이럴 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는데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저 위쪽으로 바뀌었다래요. 그래서 저 불국사, 석굴암, 그다음에 뭐 고려 불화에 나오는 거 보면 이런 배치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기는 뭐 이제 서울의 조계사, 그다음에 저 통도사, 그다음에 뭐 구인사 이런 데 이제 저 위에 배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 이후의 양식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저도 이게 유권 해석을 들은 건 아닌데 제 나름대로 생각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시작을 여기서부터 보면 동쪽부터 할 것이냐 북쪽부터 할 것이냐. 동쪽부터 하면 이걸 쫙 펼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북쪽서부터 하면 어떻게 되냐면 북동남서 서쪽이 맨 오른쪽으로 가죠. 그죠? 근데 여기서처럼 하면은 맨 끝이 북쪽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 절의 배치에서 보면 대개 부처님 계신 쪽을 북쪽이라고 보고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절에 보면 뭐 이렇게 그 저 영가단을 오른쪽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극락이 서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데 맞춰서 이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저런 게 바뀌지 않았을까. 나중에 이제 그 꽃삶은 쥐면 그거 할 때 이걸 다시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때는 더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구인사 벽화인데 저게 수미산이죠. 수미산. 이게 섬이 네 개 있는데 여기가 남섬부주 우리가 사는 섬이고 이게 이제 동쪽, 서쪽, 북쪽에 섬이 있고 사천왕이 어디 계시냐면은 이 중간에 있는 중간에 여기. 그래서 사천왕은 저렇게 수미산 중간에서 밑에서 이제 나쁜 게 못 올라오게 특히 뭐 아수라나 이런 데가 이제 공격을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해와 달이 돌고 근데 해와 달이 이렇게 밑에서 돌면 저 위에 그 천상세계 천당은 그 햇빛이 안 가서 깜깜할 것 같은데 근데 걱정해도 된대. 천신들은 자체 발광 스스로 몸에서 광명이 난다르죠. 근데 사천왕 이제 비슷한 이제 그 상징이 이제 금강역사 여기 이제 조사전 양쪽에 있는 건데 사천왕은 사실은 동쪽, 남쪽, 서쪽, 북쪽 방위를 지키는 분들이고 문을 지키는 분들은 사실 이분들이죠. 금강역사라고 하는 구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통수떡 받고 있으면 금강역사고 다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으면 사천왕이고 이게 이제 그 석굴암에 있는 금강역사. 이것도 다 이렇게 산란한 마음을 이제 막는 그런 이제 그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 그림인데 여러분 이제 일주문을 지나면 이쪽 우측 계단으로 올라오시게 되잖아요. 그 계단에는 계속 다 관세음보살님 그림거든요, 벽화가. 그래서 이제 그거 설명을 이제 드릴 거고요. 요 설명이 끝나면 그 위에 계단 위에 처마 밑에 벽화가 아주 아름다운 벽화들이 있어요. 그걸 보여드리고 끝낼라 했었는데 시간이 다 됐네. 5분밖에 안 남아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 그림에 어울리는 찬불가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틀어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찬불가를 듣고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림들은 건너뛰고 설명은 다음에 할게요.
이 그림이 저 우측 계단 다 올라가시면 지붕 초마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못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초마 밑에 쳐다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 빼고. 그래서 근데 템플스테이 오는 사람들한테 이거 보여주면요 진짜 깜짝 놀래요. 여러분 우리 삼사에 있는 그 그림이 진짜 잘 그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른 절에 이렇게 다 비교를 해보시면 정말 이분들이 경전 말씀도 아주 깊이 있게 있고 그 다음에 그림 솜씨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그 그림을 이제 몇 개 이렇게 찍었는데 그걸 보시면서 참불가를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죠?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우측 계단 위에 그 지붕 처마 속 끝에 있어요. 멋있죠? 이렇게. 끝내주죠.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인데 이제 향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비천상, 그러니까 천신 중에 여자 천신, 천녀. 천녀들이 이렇게 뭐 꽃도 올리고 이렇게 향도 올리고 그랬는데 이게 비천상인데 공양 비천상. 음악을 연주하면 주악 비천상. 참불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참 좋죠? 우리 저 정률 스님 노래인데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아주 이 그 벽화에 딱 어울리는 그 노래가 아닌가. 정말 저는 이 참불가를 이렇게 그 보면 정말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사 스님들께서 법문하시는 것도 좋지만 참불가의 그 어느 한 귀절이
내 가슴에 와서 폭 뱉히면 그 효과는 훨씬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자료에 좀 어울리는 참부가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공부하시냐고 힘드신데 앞에서 떠드는 사람은 몰라도 이렇게 앉아서 1시간 20분 있는 게 힘들거든요. 가끔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진달래 보여드린 거 꽃이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그런 설법을 올 봄에 좀 잘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그 산란한 마음과 알아차림의 그 차이 그걸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몸으로 체험을 좀 하시면서 이게 그 수행의 원리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층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철야기도 관음정진 이런 걸 하시면서 그 알아차림을 거서 연습을 하시면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아 전체적인 부처님 가르침의 흐름에서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그 첫 번째 수업에 여러분 동참하신 인연 공덕으로 늘 더욱더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